drifting on the ocean.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, but there's nothing there for me. 안녕하십니까. 쓸데생활입니다.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봄에 파씨를 뿌려서 파종한 것이 있는데 그 파종한 파씨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. 자라서 한번 전부 자르고 어느 정도 솎아서 나눠드리고 했는데도 또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오늘 그 파를 다시 옮겨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할까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이 밭갯에 파를 심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방법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얼마나 잘 자라나 보려고 어제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서 아파트식으로 만들어서 파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심어서 파가 이렇게 위로 자라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저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잘 자라게 되면 좁은 공간에 파를 아주 심기 아주 좋은 방법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제가 아침마다 닭들을 닭장문을 열어서 조금 밖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텃밭에 있는 상추를 뜯어서 매번 줬더니 지금 문 안 열어준다고 닭들이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. 예, 파씨를 파종을 해서 이렇게 자라면 옮겨 심어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잘라서 옮겨 심으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서 이제 요 윗부분은 식용으로 사용하시고 요 아랫부분을 옮겨 심으시면 되는데 혹시 마트에서 파를 구매하셔가지고 파를 심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잘라 갖고 심으셔도 잘 자랍니다.
파를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심는 방법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